자, 5686님이 그 대박 주식 시리즈 추천에 대해서 여쭤보셨는데요. 자, 종목당 수익 기간과 수익률에 대해서 여쭤봐도 되냐라고 제가 질문을 하셨는데, 제가 그냥 간단하게 말씀드립니다. 수익률은요, 지금 방송 나가는 거, 제가 지금 대박 주식 시리즈 한 240선 정도 이렇게 준비를 했는데요. 자, 이 종목은요, 이제 대공황이 올걸 예측을 하고 제가 추천드리는 종목이기 때문에, 지금 왼쪽에 파워포인트, 이거는 2016년도의 수익률입니다. 이 수익률의 4배, 5배 수익이 다날 겁니다. 그래서 대공황이 올걸 예측을 하고 여러분들이, 최하 1000% 수익이 날수 있는 종목들만 제가 240개를 지금 추천을 하고 있는데, 단기 투자하실 거면은요, 괜히 후원금 내면서 제 종목 추천받을 이유 없습니다. 제 종목은요, 최하 1000% 이상 수익이 날수 있는 종목들만 제가 추천드리고 있는데, 자, 이때에 왜 제가 지금 왼쪽에 이 파워포인트에 4배, 5배 수익률이냐? 여기 보시면 지금 보시는 수익률들이 뭐 200%, 300%짜리들이 굉장히 많아요. 자, 많은데, 이 수익률보다 왜 4배, 5배가 많으냐? 자, 잠재자산 대비, 이때 당시에는 2016년도에는요,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이 많지 않았습니다. 그래서 300%, 400% 이렇게 수익이 났지만, 지금은 잠재자산 대비 7토막, 8토막 난 종목들이 지천에 깔려 있다. 그래서 그 종목들은 무조건 다 1000%가 터지게 될 겁니다. 자, 그래서 제가 추천을 드리고 있는데, 단기 투자하실 분들은 절대 이 종목 괜히 뭐 후원금 100만원씩 내고 이 종목 추천받을 필요 없어요. 다른 종목에 들어가서 얼마든지 데이트레이닝 단타 치셔도 되는, 뭐 되니까 이 종목에 여러분들이 들어가실 필요는 없는데, 단지 한 가지 방법은 있습니다. 제가 추천드리는 종목으로 들어가셔서 매수해서 먹고 빠지고 먹고 빠지고 하시는 건 상관없어요. 그런데 단기 투자하고 몇푼 먹고 재투자 안할 거면 절대 하실 필요가 없다는 이야기죠. 그럼 뭐하러 비싼 돈 내고 앉아가지고 후원금을 돈 100만 원씩 내면서 단기 투자할 거라면 이 종목 매수할 이유가 없습니다. 중장기 투자하실 거고요. 최하 5년 이상 갖고 가셔야 될 종목입니다. 자, 답변이 됐는지 모르겠네요. 단기 투자하실 거면 굳이 쓸데없는 돈 쓰면서 후원 내실 필요 없다. 중장기 투자하시면서 이제 여러분들이 계획을 잡으셔야 돼요. 아, 나는 5년이면 5년, 10년이면 10년. 자, 그냥 최하 예를 들어가지고 5년으로 잡고 내가 지금 갖고 있는 종목으로 그 돈으로 몰빵 터트리고, 그리고 난 다음에 손실 나면 손절 치지 말고 뭐 다음 달에 다다음 달에 월급 받아서 생활비 쪼개서 열심히, 손실이 나더라도 절대 손절 치지 말고 꾸준히 주워 담으셔야죠. 왜? 돈이 되는 종목인데. 내가 만약에 지금 1,000원에 매수를 했는데 500원으로 빠지면 얼마나 좋습니까? 그 수익률이 2000%가 되는 거죠. 1000%짜리가 절대 손절칠 필요 없습니다. 제가 추천드리는 종목 지금도 대박이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제가 추천을 드리는 거기 때문에 주가가 밀리면 절대 손절칠 이유가 없다. 오히려 즐거우셔야 됩니다. 수익률이 더 극대화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이야기. 답변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.